반드시 걸으세요. 어울리면은 무조건 선입니다. 이거는 제가 100% 실화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인생론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얘기해볼까 합니다.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공감이 가면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,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무조건 걸러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맨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걸러야 하냐, 내가 어떤 거를 진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 초치는 사람, 그런 사람을 일단 가장 먼저 걸러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,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.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, 아 그거로 성공하기 힘들 텐데 차라리 저런 거 하는 게 어때?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게임 방송, 뭐 롤 방송 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저런 거,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의 알고리즘에 뜨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. 근데 보면은 내가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, 그걸 말하는 당사자들, 본인들은 성공했냐 이 말이야. 당신들은 그래서 성공했어?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알고리즘에 뜨는 것들 있잖아요, 본인들의 알고리즘에 뜨는 것, 그런 게 다 잘 되는 줄 알아. 본인들이 보고 있는 게 이거를 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알고리즘으로 보고 있는 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해. 근데 웃긴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미 적자 생존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야. 나머지는 다 망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지. 그런 사람들도 막 다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, 어떤 분야든 간에.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,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너무 레드오션이지 않냐, 유튜브를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레드오션이지 않냐,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.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, 대한민국에는 레드오션이 아닌 게 없어요. 최근 들어서 뭐 무슨 개발자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한창 뭐 블루오션이다 이랬잖아요. 근데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1년이 안 갔어. 뭐 아직까지도 개발 업계 쪽은 뭐 취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, 블루오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만 블루오션인 줄 아는 것 같아, 내 생각엔. 대한민국에는 레드오션밖에 없어, 내 생각엔. 근데 이제 레드오션에, 우리가 레드오션을 맞닥뜨렸을 때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무서워서 그냥 피할 거냐, 아니면 레드오션에서 헤엄치는 방법을 터득해서 거기서 살아남을 거냐,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, 제 생각에는 레드오션이라고 자꾸 피해 다니면 결국엔 도태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걸러야 하냐면, 이것도 뭐 제가 실제로 들어본 얘기인데, 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남의 노력으로 날먹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니면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. 제가 또 유튜브 예시를 들어서 좀 그런데,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듣는 말이 있습니다. 나중에 잘 되면 자기 유튜브 좀 도와달라고 해요. 근데 웃긴 거는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유튜브 할 생각이 없어. 왜냐하면 어차피 해봤자 망할 거를 뻔히 알아, 본인도. 그래가지고 요놈 이거 유명해지면 나도 빨대 좀 꽂아야겠는걸? 이거를 진짜로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, 내 방송에 자기를 불러달라고 해요. 일반인 신분인 본인을 내 방송에 불러달라고 해. 나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, 아니 솔직히 아무리 지인이라고 해도 유튜브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나는 방송에 부르지?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강연을 하고 다닌다 그런다 할 게 아니면, 방송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인방이라고 하지만 좀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. 아무튼 간에 그 이런 사람들, 뭐 유튜브 도와달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내 방송에 불러달라는 사람들이나, 이런 사람들 100이면 100, 내가 잘 안 될 때는 나한테 연락 절대 안 해, 진짜. 근데 차라리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조언 좀 해줄 수 있냐 이러는 거는 오히려 저는 흔쾌히 도와줘요. 얼마 전에도 최근에 훈련소 동기가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자기 유튜브한테 조언해줄 수 있냐 그래서 한번 만났었거든요. 나도 진짜 유튜브 할 때 남들한테 막 제대로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뭐 얼마든지 도와주긴 하죠.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, 어쨌든 걸러야 하는 사람 중에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면, 이거는 제가 글쓰기를 할 때 겪은 경우인데, 내가 잘 되기 전에는 개무시하다가 잘 될 것 같을 때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것도 제 100% 실화입니다. 제가 한 글쓰기 1년차 2년차쯤 했을 때 어떤 분이 실제로 만나가지고, 제가 이제 그때 그랬거든요. 이제 아 저 요즘에 뭐 글쓰기 하는데 뭐 이런 글 쓴다 이랬어요, 인스타 보여주면서.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, 내 글을 딱 보더니 면접에다가 대놓고 너 그런 걸로 택도 없다, 너 인생 쓴맛 좀 더 봐야겠다,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.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6년차쯤 됐을 때 그 사람이 내 인스타 게시물에다가 아 뭐 공감이 되네요 막 이런 뉘앙스로 댓글을 달더라고. 나한테 말했던 거는 그냥 아예 다 까먹어버렸나? 나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.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진짜 걸러야 한다.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제가 말했던 유형이 꼭 한 명은 있을 겁니다. 진짜로 반드시 걸으세요. 어울리면은 무조건 선입니다. 이거는 제가 100% 실화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.